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왜? 아 겁나 바쁘 끊어. 뭐야? 네가 찾아내. 내 첫사랑. 첫사랑을 만나고 싶다고 황당한 제안을 하는 아내의 부자부자니까 보기도 왜? 그렇지 않아도 나 혼자 만나고 싶었는데 썩 내키진 않지만 그 첫사랑을 찾아 나서는 그런 츤데레 남편 제 또래 아버지라면 또 남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화를 내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고 웃는 것 같지만 또 그 안에 슬픔이 있고 그런 모습에 주력을 한 것 같습니다 어쩐지 옛사랑이 생각났죠 그래요 가끔 나 이렇게 당신 때문에 웃곤 해요 덜 말랐어 엄마 스타킹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항상 희생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 남편한테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 첫사랑 한번 보겠다는데 그걸 못해줘? 그래 가자 가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첫사랑이 생각난 거죠 사랑스러운 여자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러니까 이 짝이 첫사랑 그럼 여기는 아 여긴 저희 남편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역할이 될 것 같아요 방송반 연합 동아리에서 정우 선배를 딱 처음 만나는데 첫사랑에 빠진 17살 정우 오빠가 네 좋아하는 것 같다 모두들 첫사랑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속에 잘 찍는다 좋아하는 사람 봤을 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입꼬리 정우를 쳐다볼 때 눈빛 이런 거를 신경 많이 쓴 것 같아요 행복을 느껴봐요 이 시간 둘이서 마음을 얘기해 고등학교 방송반 연합 동아리에서 만난 세연의 첫사랑이자 아나운서의 꿈을 키우고 있는 18살 소년입니다. 얼마나 삶의 무게가 덜어지는지. 저 오빠는 어째 설마를 쓴다냐? 아나운서가 꿈이라뇨. 첫사랑 선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별밤 갈래? 초대꽃. 엄마 쌈은 깨끗하고 단정해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는 뜻이래. 너처럼. 관객분들의 입장에서 설레는 첫사랑이다 라고 느낄 수 있길 바랬어요 인생은 아름다워 아름다운 영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저희 영화 보시고 아름다운 인생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극장에서 만나요